오늘은 시동이나 구름과 달은 이 같다. 그렇잖아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적에 밤하늘에 달이,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지요. 예. 구름이 끼어 있든지 뭐 하든지 하면은 달이 그렇게 밝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평등한 하나의 모습을 봤을 적에 구름과 달, 달과 구름은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모습. 예.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모습이 돼야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한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지. 나는 우이고 뭐하고 뭐하고 온갖 거짓말 비밀 좀 내년에 올해 선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돼,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 이치만 알아버리면은 밤하늘에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고 파란 하늘을 가려버리니는 하자는 것 가치도 없는 것이면 구름이라는 원래 또 뿌리가 없는 것이고 안개라고도 뿌리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묘하게 구름이 하늘을 끼어버리면 파란 하늘이 구름 뒤에 숨어버리지만 구름이 끼었다라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나 우리 마음에 탐진치 번뇌망상 아상인상 중생상이 끼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사장된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없는 거니까.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얇게 달을 이렇게 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운치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과 있는 모습이 텅 비어있는 파란 밤하늘의 공간에서 마주치는 것이 어떤 그 운치, 아름다운 어떤 풍요, 우리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모습이 비춰지는 상태의 어떤 그런 운치 같은 것. 우리 마음 공부를 하면 저런 것이 마음에 탁탁 찍혀야 돼요. 찍혀야 돼. 저기 내 끼라. 아들이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저거 내 새끼가 아니여. 예? 그건 그렇게 세상에 인연 관계의 어떤 이렇게 결정체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또 흩어지고 없어져. 구름이 달을 약간 가린다라고 해가지고 더 없는 것보다 더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의 지혜는 둥글고 절대적이고 청천벽은 말리통이라고 하지만 계산은 각이라 계곡은 계곡 따로 산은 산 따로 다 아름답지만 계곡이 산이 따가고 계곡이 산 못해 시비하고 산이 계곡이 있다고 계곡한테 시비하지 않잖아요. 그 비어있는 청천벽은 말이 통해서 수용되어 있는 모든 차별의 모습은 우리가 부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중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정 한 놈까지 부정해버린다면 금강경에서 상이 끊어진 데에 있는 모습이랑은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지고, 그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데 허공에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용한 깨끗한 청정한 연못에 고기가 밑에서 노는데 물하고 고기하고 어디 구분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금강경이 요즘 복잡한 세상에 진공묘의 어떤 금강경 모습으로 세계 평화가 이 시대로 와야 돼요. 네 종교가 낫고 내 종교가 이상하고 동과 사 어떤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는 절대 행복이란 게 오질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은 한번 맛을 씹어봐야 어려운 것이 맛있지 쉬운 건 맛이 없어. 어려워야 맛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만복 만복이라 천여 임원 오조 법인선사 법문이 하나의 절대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 복이 우리에게 모든 모습이 사라져본 복덩어리 만복만복이요. 춤을 한번 치고 나서 시일시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천녀의 모습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가
지금 와서는 가짜니 진짜니 따지고 시비할 게 없잖아요. 가짜라고 하면 어떻고 진짜라고 하면 어떻고 저 내 새끼라고 그러면 어떻고 내 새끼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한 모습인데. 예? 아들도 영감도 저런 마음을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예. 그리 재밌잖아요. 예. 처녀가 5년 동안 총나라에 가서 애까지 낳고 5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안방에 누워있는 부모가 그 시집 안 가고 쳐다보고 그 얼마나 전체 5년 동안 온 집안이 그 사건 전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루에서 보는 순간 한 모습이 됐던 응? 아니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은 담배 때문에 내가 좀 골병은 들었어요. 우리 노심이 담배를 피워서 스님인데 예, 꼭 내 방에 와서 피우더라고. 자기 방에 피우면 강의하니까 담배 냄새 나니까. 예, 그래 내가 도인 스님이 그 양반스럽지 못하다 해서 또 두드러 맞았어. 더 억울하더구만. 예, 더 억울하지만 우리가 담배라고 할 적에 담배 피우는 연기를 담배라고 해야 됩니까? 담배가 피고 난데 담배 잿들이 그걸 담배라고 해야 됩니까?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다바꾸는 괴물이라 그래가지고 담배 연기가 어디 담배입니까? 다 타버리는 제가 담배라고 해야 됩니까? 에? 그건 그냥 한 모습으로 봐야 되지. 담배를 피우니까 연기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그 향이 담배다. 그러면 다 타고난 쟤는 뭐라는 거예요? 에? 담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정치라도 남이 죽이기, 흠집하기, 외국에 가서도 그런데, 외국에 가서도. 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을 막 저렇게 많이 가고 잘 살고 하는데, 좀 불교 좀 알고, 예, 좀 진한 이 피해 있는 공간 얘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신과 나의 관계, 종과 하느님과 관계, 서양 종교랑은 또 두 모습이니까, 좀 배워가지고, 우리 불교 얘기를 좀 해서, 에이, 거기에 좀 원력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 왔네, 오늘. 왔어. 어떤 것이 진짜야? 이게 진짜야, 지금. 응? 시일과 시이가, 이 하나인가 둘인가? 진짜냐, 가짜냐, 가짜냐, 진짜냐? 그 지금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저건 내 자식 아니야? 한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빛나대니 잘못 됐기로서니 그놈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놈은 테러 못하게 지가 앞장서가지고 하도록 큰 나라 큰 형님이 딱 그렇게 나서서 해야지. 그 콩포대기 뽑아가지고 그거 뭐할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그러냔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 비어있는 청천백은 말리통 그거 안 되는 기라. 그거 봐야 좀 세상을 사는데 좀 괴로워도 행복하고 부자면 더 여유가 있고 그러지. 응? 그거 봐야 된단 말이야.